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. 당시 제도가 그랬다,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.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. 향후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태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. 그에 대해서도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랑은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나요?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.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언제 발표하시나요? 검찰개혁 문제는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요. 조만간 발표 예정입니다. 곧 발표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. 네,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